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아르쿠 3x3 이제 설치 작업을 맡게 된 서울에서 평생 산 시각예술 작가 정경호입니다. 댄싱 시티는 이제 도시의 일상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무용과 접목해서 마치 밤이 오고 불이 꺼지면 뭔가 영혼을 가진 도시적 요소들이 춤을 추는 것 같은 공간을 연출하려고 했고요. 그런 것들이 일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소재들인 만큼 봤을 때 피식하고 웃을 수 있는 그런 키치함을 담은 작품입니다. 네, 제가 정한 작업이고요. 그 아르코 통해서 무용 쪽이랑 협업을 많이 하게 되면서 그런 댄싱과 관련된 작업들이 많아졌는데 도시적인 요소를 차용한 지역적인 작업에 댄싱을 추가해서 댄싱 시티라는 작품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원래 제가 일상 속에서 되게 도시에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뭐 구석에 버려진 물건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장에서 가볍게 툭 던지고 사용하는 그런 물건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보면 되게 신선하고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런 요소들을 늘 메모하듯이 모아뒀었는데 이번 댄싱 시티도 그런 요소들을 끌어와서 가득 채워낸 그런 작품입니다. 이번 댄스 필름 관련된 협업은 첫 번째가 아닌데요. 이번에는 좀 공간을 통유리로 개편을 하면서 그리고 계절상의 이유 같은 문제로 이번에는 댄스 필름은 QR 통해서 더 편하게 보실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안에는 그와 어울리는 그냥 설치 작업들을 주로 놓게 됐어요. 그 질문이 뭐였죠? 죄송합니다. 처음은 아니었어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작업을 했고요. 타 장르랑 이렇게 협업을 하게 되면 그냥 원 플러스 원 형태로 시너지가 나는 게 아니라 제가 아예 모르고 있었던 영역이 새로 깨어나는 느낌이고 거기서부터 또 가지들이 많이 펼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타 장르와의 협업을 이어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그냥 되게 도구적인 측면으로 쉽게 바라보면은 확장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고, 그걸 가속화시킨 거는 예전에 이제 코로나가 심화되었을 때 많이 가속화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되게 긍정적이고, 우리가 불과 뭐한 50년 전만 해도 지금 만드는 방식들이나 그런 연출들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 미술사적으로도 그렇고, 없었던 것들인데 시대가 지나면서 당연시 되게 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온라인 작업이 늘어나는 것도 이제 시대적 흐름이고 이게 나중에는 당연시 받아들여지는 그런 시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귀여운 거고요. 이번에 이 대학로 거리에 맞춰서 좀 키치하고 귀여운 요소들을 구석구석 숨겨 놓으려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그냥 스쳐서 지나가 보시면은 아, 귀엽다고 지나가실 수 있지만 그걸 구석구석 또 뜯어보면 제가 숨겨 놓은 그런 이스터에그와 같은 재밌는 요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좀 뜯어보시는 게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 3x3 유리도 계속 개선되고 계속 발전해 나가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끊기지 않고 더 좋은 작품들, 좋은 작가님들과 그리고 또 무용과 시각 예술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기회로서 계속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